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헝가리 국립 오페라 하우스예요. 오늘 제가 예약한 공연은 오네긴이라는 발레예요. 초연이 1965년 초연을 했다고 그러고 현재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메인 레파토리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발레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발레 공연 오네긴을 보러 왔습니다.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예매를 했고 이 예매한 티켓은 출력을 해 오셔야 됩니다. 출력을 해와서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층마다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맡겨 놓을 수 있는 데요. 보관이 아니라 맡겨 놓을 수 있는데 무료고 뒤에 이렇게 맡아주는 데가 있어요. 옷을 여기다 이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연주자들도 좀 쉬고 관객도 쉬고 배우들도 좀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40분 정도 공연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터미션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간식 같은 걸 먹는 또 공간이 있어요.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케이크도 먹고 샴페인 같은 거 와인 같은 것도 마시고 좀 그래요. 제 뒤로 보이는 건 그레이트 마켓 홀이라는 데예요. 그레이트 마켓 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다페스트 중앙시장? 피렌체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피렌체 중앙시장과 비슷한 형식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도나우강 옆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체니 다리에서는 도보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부다페스트 시내를 구경하겠다 하는 마음이면은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고, 그냥 여기 구경 딱 하고 가겠다, 장 보고 가겠다 그러면은 버스나 트램, 일일권을 이용해서 오시는 게 뭐 편하게 오는 방법이죠. 큰 섹션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채소하고 과일이 파는 약간 청과 쪽, 그 다음에 이제 정육, 그 다음에 향신료, 고추하고 뭐 이런 양념들 돼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소량을 사는 여행자들은 여기보다는 확실히 마트, 좀 큰 마트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고,
청과 쪽, 특히 과일 쪽이 안 싸요. 특히 베리류가 엄청 비쌉니다. 블루베리하고 뭐 산딸기 같은 거 섞어서 있는 게 얼마냐 물어봤더니만 그게 가격이 막 3만 원 정도 하고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뭐 덥석 물 사기가 겁나네요. 2층은 주로 뭐 그릇 아니면 액세서리, 가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는 데고, 그냥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이런 푸드코트들이 쭉 한 라인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기할 정도로. 충분히 요기할 거리는 됩니다. 근데 보니까 좌석이 좀 많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은 역시나 유료입니다. 1,400원을 내고 오줌을 싸야 됩니다. 샀는데 카드도 돼요? 현금도 되고. 근데 현돈은 안 되고 왕복만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게 이제 4천 포린트인가? 헝가리 돈으로 아무튼 8,000원 정도 해요.
이제 플릭스버스를 타고 비엔나로 이동을 합니다. 떠나는 전에 하나 정보를 드리면, 치안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노숙자들하고 약간 집시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부다페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 오실 때는 특별히 조금 더 주변 이 분위기, 치안 같은 데를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릭스버스 타는 데는 여기에요. 네플리젯? 뭐 그냥 영어대로 발음하면 그래요. 네플리젯. 여기로 가서 플릭스버스 타야 됩니다. The next station is Negyed. Doors will open on the right. Change here for regional and long distance buses.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 저 플릭스버스 타고 약 3시간? 3시간 15분 정도 걸렸네요. 비엔나에 이제 대중교통 티켓이 뭐 1회권이 있고 24시간권이 있고 그 다음에 48, 72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일단 48시간권을 끊어가지고 좀 비엔나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티켓을 사야 되는데, 티켓 일단 잉글리시 그 다음에 원트랩 풀프라이스고, 원트랩 애터 디스카운트 이건 아니고 요거예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 저는 48시간으로. 그 다음에 티켓은 2장.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해도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중이에요. 캐시 어디로 나오나? 어디로 나오나? Your ticket. 아, 여기로 나오네. 이렇게 48시간짜리 티켓 2장 14.10유로. 티켓을 구매하면 여기 날짜 같은 건 안 찍혀 있어요. 아, 여기 찍혀 있다. 11시 40분. 11시 40분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지금 11시 40분부터 이제 48시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엔나 중앙 기차역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 6시에 기차역에 왔어요. 왜 왔냐면은 오늘은 할슈타트를 가려고 합니다. 할슈타트.